이거 드레이크한테 주고 싶은 비트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009년도에 소파건 되게 저는 충격적인 앨범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즐겨 듣는 앨범이고 잘때 많이 들어요. 되게 잔잔하거든요. 그 소파건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잔잔한 팝 앨범이라고 그랬지? 지금 10년대잖아요. 본인만의 색깔을 되게 잘 유지를 해왔고 거기에 항상 또 지금의 트렌드 혹은 앞으로 유행할 것 혼합을 시켜. 저도 뮤지션으로서 되게 본받을 점이 되는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One Light to Live라는 곡을 만들 때 이거 드레이크한테 주고 싶은 비트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드레이크가 여기다 그랬고 참 멋있을 텐데 내가 해야 되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앨범이 사실 제가 드레이크 정규 앨범 중에 가장 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 3번 트랙 The Resistance Find Your Love도 좋고 그리고 1번 트랙 Fireworks도 되게 좋고 정말 좋은 앨범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지금 CD 케이스에 키스가 제일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드레이크 앨범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진화하고자 했던 어떤 이 사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 앞곡들이 진짜 다 좋아요. 근몇년 사이에 나온 앨범 중 거의 제일 좋은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힙합 앨범 중에는 집중해서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이미 좋은 곡들이 많아요. 사실 비트가 되게 좋아요. 이 앨범의 비트가 프로덕션에 저는 감탄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드럼들이나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멜로디, 그 메인 멜로디 같은 게 되게 다 멋있어요. 그냥 이모션리스 아니면은 Non-Stop, 네 카스플랜도 뭐 좋은 노래고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드레이크가 그냥 이렇게 팝적인 곡들을 낼 때는 사실 그것들은 그다지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네, 항상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그 코어한 정체성이라고 될까요? 되게 균형을 잘 맞춰온 사람이라 유감인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으니까 농구 팬들도 좀 마찬가지인 게 마이클 조던이 현역이었을 때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응원할 뭐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상대적으로 드레이크는 영향력이 너무 세기는 해요. 사실 예. 여전히 좋습니다. 예. 실망스럽지 않아요. 전혀. 저는 정말 오히려 그냥 드레이크 첫 앨범 그 소파건 믹스테이프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왜냐면은 그 앨범이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여전히 인상적인 앨범이거든요. 네. 지금 들어보면 조금 순박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 했던 음악 저한테는 편안함인 것 같아요. 억지스럽지가 않았어요. 정말 여유롭고 여러 번 들어도 또 질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뭔가 히트를 치기 위해서 안달을 한 적이 팬의 눈에서 봤을 때는 없었어요. 음악적인 이 결과물은 언제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보면 이 음악 시장에서의 논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꾸겨 넣는 방식으로 네, 만들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거면 아니면은 정말 힙합으로 최고의 스타가 될 거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드레이크 같은 음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